면세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세점 특허 심사 개선 방안을 이달 중에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해 면세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달 안에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감사원에 따르면 이전 정부 시절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이루어졌고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네 곳의 면세점이 추가 선정되는 등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예. 이에 김 부총리는 제도 개선을 위해 TF팀을 꾸려 이달 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